표준화폐와 표준은행 그리고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입니다. 요거 우리 코딩 한 중급 4년차 과정이잖아요. 중급 4년차 과정이고 요거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거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중급 4년차 과정이고 프리레퀴짓이 있습니다. 따로 공부하시려면 우선 리액트 JS하고 리액트 JS 그냥 리액트 JS가 아니라 2019년 판입니다. 또 리액트 JS 이전하고 많이 달라요. 그리고 사이클 JS 콜백스 지금 강의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톨백스라고도 있어요. 엑스트림 있고 다음에 러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쓸 겁니다. 하스켈도 좀 쓸 거예요. 러스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러스트는 이게 시스템 프로그래밍 랭귀지인데 그 로레벨이에요. C처럼 로레벨 랭귀지인데 다른 점이 C나 이런 것과 다른 점이 뭐냐니까 이게 웹 어셈블리 언어로 바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환이 됩니다. 웹 어셈블리 랭귀지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바스크립트와 비교를 할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자바스크립트를 구리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리선 이게 구리선 구리 전화선 전화선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웹 어셈블리는 옵틱 케이블입니다. 광 케이블이죠. 광 케이블. 예, 웹에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속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약에 웹 페이지 기반으로 어도비 포토샵을 만들어 보겠다. 가능할까요? 어도비 포토샵을 웹 페이지에서 웹 기반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로는 불가능하지만 요거로는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를 우리가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프리레퀴짓이 많아요. 그래서 강의들이 쭉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팔로잉 하셔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술들은 상용화가 불가능합니다. 상용화가 불가능. 왜 안 되는지는 제가 강의를 다 올려뒀어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만약에 상용화를 하려면은 상용화하려면 연간 유지 비용이 천조 이상이 돼요. 천조 이상. 왜 그러냐니까 마이닝 때문에 그래요. 마이닝에 의한 에너지 소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블록체인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형식의 블록체인을 구성했는데 그게 오픈에시. 오픈에시는 상용화 가능하다고 저는 주장을 해요.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시연하는 것이 이번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네, 그리고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입니다. 그냥 마이닝이 없어요. 마이닝이 없다. 오픈에시 체인입니다. 오픈에시 개념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설, 견우, 직녀, 수풀, 한수풀, 을수 이런 개념들 중요한 개념들이 요 개념들입니다. 요 개념들을 이용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그리고 이 표준화폐와 표준은행을 쭉 구성해 나가는데 그 단계는 첫 번째 공간웹부터 먼저 구성합니다. 공간웹 공간웹은 스페이스웹이라고 표현해요. 스페이스웹인데 이 공간웹을 먼저 구성 새로운 형태의 기존의 웹 속의 웹 기존의 웹과는 조금 다른 또 하나의 웹 라고 표현할 수가 있으려나요? 어쨌든 IPv6 버전 기반입니다. IPv6 기반의 공간웹을 구성을 먼저 해요. 이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을 거예요. 구축하는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다음에 표준화폐 알고리즘 그렇죠? 발행 표준화폐를 발행합니다. 표준화폐를 발행을 하는데 표준화폐는
얘는 국적화폐와 1대1로 1대 X, 1대 X로 교환되는도록 이렇게 구성할게요. 그리고 기준은 달러입니다. 기준은 달러. 미국 달러. 시작은 그래요. 나중에는 바뀝니다. 나중에는 자체로 자체적으로 환율이 결정될게요. 바로 환율 결정. 일단은 시작할 때는 미국 달러 1달러가 표준 화폐 1립이 됩니다. 단위 표준 화폐 단위는 표준 화폐 단위는 립이에요. 립이고 우리 한국으로는 입입니다. 입 혹은 립. 예전에 한 립, 두 립, 한 푼, 두푼할때 그때 그 립이에요. 그리고 표시는 달러에다가 플러스 기호를 붙이거나 혹은 플러스 기호에다가 달러를 표시를 하는 것이 표준화폐의 표시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기존의 달러랑 표준화폐가 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 하니까 표준화폐는 열매를 맺습니다. 달러는 지금 1달러는 어떻게 되나요? 1달러는 오늘의 1달러. 오늘의 1달러는 미국입니다. 내일도 1달러죠. 그렇죠? 그런데 표준화폐는 그렇잖아요. 표는 오늘의 1립이. 립이죠. 립이. 내일도 1립입니다. 오늘의 1립이. 내일도 1립인데 이지만 이걸 달러로 환산한 가치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의 1립에 대응하는 달러의 양이 내일은 다르다는 거죠. 그 가치가 계속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랑 조금 다르죠. 좀 다르긴 하고 1대1이긴 한데 달러를 기준으로 하지만은 플러스 붙여 있는 것은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왜 열매를 맺는지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 이제 앞으로 코딩을 해 나갈 내용이니까 코딩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 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수 없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시작할 거니까 바로 시작을 5월부터 바로 코딩에 들어갑니다. 5월부터 코딩 들어가고 그리고 대충 2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면은 대략 골격이 나올 거예요. 골격 완성, 골격을 완성하고 그리고 대략 5, 6개월 정도면은 6개월이면 시연 수준까지가 시연 수준 하고 다음에 대략 12개월 전후로 해서 시범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표준화폐 코딩이 표준화폐는 상당히 재미있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표준화폐는 그 자체로 은행 기능을 갖도록 설계합니다. 화폐 자체가 은행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은행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종류의 은행이죠. 시중은행과 그리고 중앙은행. 이게 아마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안 되실 텐데, 아니 돈이 어떻게 은행이냐고, 돈은 돈이고 은행은 은행이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상식 밖의 일은 언제든지 일어나니까 표준화폐는 처음부터 그 자체로 은행 기능을 갖도록 설계했으니까. 그러니까 표준화폐를 코딩하는 것이 곧 표준화폐 코딩. 코딩 이퀄 은행 코딩 되고. 이 은행은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입니다. 그러니까 무인 자율운영 은행으로 코딩할 거예요. 과연 무인으로 자율운영이 가능할지 어떨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보죠. 한번.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해 나갑니다. 쭉 진행을 해 나가고, 이번 수업은 중급 4년차 수업이니까 이전에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거 다 따라서 하시고. 그리고 이번은 상용입니다. 상용. 그러니까, 영리란 말이죠. 영리법인을 통해
추진을 할 겁니다. 교육법인은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그죠? 교육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라는데 여기는 개발 상용을 하게 됐어요. 비영리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자금 조달, 팀 구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영리법인 형태로 할 거고, 그리고 현재 어떤 뭐라고 해, 팀 주피터죠? 팀 주피터의 운영위원은 자동적으로 팀 주피터의 운영위원 중에서 이 갭 코딩과 그리고 이 상용화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갭 운영위원회에 편입됩니다. 갭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갖도록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야 되나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대충 이렇습니다. 대충 이렇고, 그리고 표준화폐 기업의 구조, 영리법인이니까 기업 구조도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업 구조는 뭐 자본금 대략 한 5억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5억 원 정도로 하고, 무슨 은행 자본금이 5억 원으로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드머니라고 해볼게요. 시드머니를 5억 원 정도면 뭐 개발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될 겁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좀 다른 방식으로 조달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표준화폐 그 자체로서 자본금을 조달해 볼 생각이에요. 표준화폐 발행으로 자본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생각. 그래서 표준화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또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표준화폐는 기존의 화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적 화폐, 피아트 크런시라고 얘기하죠, 그죠? 피아트 크런시와 그리고 기존의 어떤 주식이나 채권과 혹은 파생과 같은 어떤 정권이죠, 그죠? 정권의 특징, 그죠? 정권의 시큐리티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시큐리티의 특징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이죠. 그 자체가 DB이고, 또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진정한 최초이죠. 최초의 진정한 암호화폐. 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진정한 암호화폐라고 하냐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뭐 비트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스리움도 있고 등등등등 있는데, 얘들은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화폐가 아니다. 이건 증표예요. 증표. 화폐라고 하는 것은 발권 기관이 그 직업을 보증하는 정서를 화폐라고 그래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그 가치를 보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치를 누가 보증하나요? 보증하는 실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표준화폐는 그 가치를 보증하도록 각국의 중앙은행이 보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딩을 해놔요.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암호화폐, 최초의 진짜 암호화폐가 표준화폐가 될 것이라는 거고, 그 표준화폐를 코딩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은행을 코딩하는 과정이 될 거라는 거다고. 참여하실 분들은 이전에 올려뒀던 강의들 많죠. 그러니까 오픈에시에 블록체인에 대한 강의들도 이미 올려뒀었죠. 블록체인 강의 중급 1년차, 2년차, 3년차 있을 겁니다. 오픈에시에 대한 강의도 올려뒀어요. 이런 강의들을 다 참조해서 공부하셔서, 그리고 얘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대략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운영위원회 모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팀 주피터 운영위원회 모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